중간에 초반부에 그 아이를 유괴당하고 3년이라는 시간, 비약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대호의 그 마음, 육체 상태는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약한 상태로 시작을 했으면 중반부부터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많이 좀 살도 좀 빼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후반부 액션 장면들이 좀 많았는데 많이 맞죠, 제가 선배님한테. 정말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어요. 네, 사실 쇼컷을 제안했던 건 감독님이세요. 좀 더 차갑고 냉소적이면서도 똑똑해 보였으면 좋겠다 하셔서 네, 쇼컷을 제안하셨는데 막상 헤어스타일만 바꾸다 보니까 마인드가 헤어랑 보여지는 룩에 좀 쫓아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비주얼에 좀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도 같아요.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나 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대체적으로 감독님과 상의 후에 감독님이 많이 잡아주신 부분들이 있고요. 저는 일단 루시드 드림이 뭔지 똑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서치도 해보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? 제 의지로 못 가는 곳이 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한번 꿈속에서라도 한번 가보고 뭐 들여다보고 싶습니다. 저희 영화는 그 희망, 믿음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. 물론 그 수천억의 그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영화가 있죠. 같은 소재. 하지만 저희는 주어진 그 상황에서 정말 젊은 패기, 젊은 에너지로 이렇게 만드시고 참여했습니다. 여러분들 그 우리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기사들, 많은 응원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